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인도에서는요, 양파 값이 정치적인 변수라고 합니다. 하도 막강해서 양파 값 급등은 선거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채소와 과일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산지의 농민들은 정반대입니다. 1년 내내 지은 농산물의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팔고 있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 부동산도 금값인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16 만에 추징금을 만납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검찰의 압박에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몇천억 원대의 추징금,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 죗값인데. 그러나 그동안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지 않았다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과연 국민들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국민들의 몸값은 선거철에만 비싸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값입니다. 값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친절한 수편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수편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수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석기 의원과 관련한 속보 살펴보죠.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죠? 예,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요. 4시경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재적 의원은 289명이었고요. 찬성은 258명, 반대는 14명, 기권은 11명, 무효는 6명으로 가결 처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12번째라고 합니다. 이석기 의원은요, 앞으로 법원에 나가야 되는데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빠르면 내일이라도 시작될 수 있다고, 그런 전망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재적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네.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그러면은 찬성 아닌 분들, 반대, 기권 등을 합치면은 31명이네요. 그렇습니다. 31명이면은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예, 통합진보당이 6명이고 정의당 5명, 무소속 7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31명 중에 통합진보당 6명을 제외하더라도 25명이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탈표가 나왔냐, 그 이후에 또 입씨름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이러고 있고요. 새누리당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옥신각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기명 투표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무효표가 어떻게 나오나 몰라요, 국회의원들이. 그게 뭐 이게 선 가운데 이렇게 뭐 쓴다던가 이런 건데요. 사실상 반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일부러 그랬나요? 궁금한데 참 알 수가 없어요. 네. 표결에 앞서서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본회의 시작 전에요. 민주당, 정의당 모두 찬성표를 던지자 이렇게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도전하는 모든 적들과 결연히 맞서겠다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의 처리는 범죄 여부를 떠나서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것인지 말지의 문제라면서 당론으로 찬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미 가결은 사실상 예고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신상 발언도 있었어요. 전국의
텔레비전으로 중계도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아까 봤는데요. 네, 역시 무죄를 주장했죠.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이렇습니다. 역대 독재 정권이 조작했던 내란 음모 사건들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 판결로 끝나고 말 내란 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녹취록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는데요. 카톨릭의 절두산 성지라는 말이 녹취록에서는 결전 성지로 둔갑을 했고요. 또 총구와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런 당부의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이 뒤집어 씌운 내란 음모의 실체적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이 연루된 스캔들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자 마녀사냥이라는 패를 내놓았다. 한국에서는 내란죄가 군부독재 시절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사용되곤 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석기 의원은 오늘 이 보도까지 인용한 상태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설명했죠. 네, 황교안 장관이 본회의에 참석해서 밝힌 내용은요. 일단 이석기 의원 등 그 주요 공범의 범죄는 대한민국의 자유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의원의 경우에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아로 혁명 조직이라고 하죠. 아로라는 조직의 결성 시기나 장소,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란 답변 외에 뚜렷한 대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상규 의원은 비밀 지하 조직이라는 아로의 결성 장소도 없고 결성한 사람도 없다면서 유령 조직이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황교안 장관이요. 아로라는 이름은 조직원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아로라는 이름은 국정원이 직접 붙인 이름이라면서 130명이나 모이는 게 비밀 조직 회합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알오. 네. 네. 갑자기 또 신조어가 나왔어요. 네, 네. 네. 혁명 조직이라는 거죠. 레볼루션 오거나이제이션.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검찰로 한번 가보죠. 검찰 상당히 바쁜데 네. 노태우 전 대통령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 검찰이 이렇게 바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을 오늘 만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이었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16년이나 끌어온 미납 추징금 150억 원을 내면서 오늘 드디어 완납했습니다. 이미 뭐 욕을 먹어도 한참 먹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버티고 계신 또 다른 한 분의 빛에 가려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난을 덜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노 전 대통령 측의 완납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히 좀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은데요. 일단 전 씨 측은 미납 추징금 1,600억 원을 자진 납부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차남 전재용 씨는요. 기자들의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그 삼남이 갖고 있는 자산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전씨 측이 액수가 좀 만만치 않아서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따라서 친인척이나 측근 등이 같이 협의해서 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를 보면은 자기 돈도 아닌데 뭘 액수가 만만치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지 네. 자기 돈이 아니면 빨리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재산이 네. 많은데 이걸 또 네.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아깝겠죠 그냥요. 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번에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한 편 한번 다뤄보죠.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다는 다큐멘터리 영화죠. 천안함 프로젝트.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는요. 오늘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 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화의 제작이나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된다면서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영화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점에 비춰볼 때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정문에 덧붙였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 결정에 대해서도 또 반대하는 이 진영의 목소리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네, 항상 이런 문제, 부딪히는 예. 문제들이죠. 네. 네. 언제 우리가 이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빨리 통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7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일주일 중에 교통량이 적은 편인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그래도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길에 정체가 제법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름값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성수대교 지날 때까지 밀리고요. 반대쪽도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각각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영동 대교 반대쪽은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각각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통과하기 어렵고요. 반대쪽 종암분기점에서 정릉터널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오목교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전 최고위원인 강기정 의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통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면 찬성이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포함해서 보면 압도적으로 찬성은 됐지만 또 반대 이쪽 또한 31표 정도로 또 어떤 면에서는 만만치 않은데 민주당의 당론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론은 찬성 당론이었습니다. 찬성이요? 네. 네. 강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나요? 저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자유투표 하도록 하자. 인신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주주의와 헌법적 침해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자.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단일한 목소리를 좀 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제가 그 자유투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당론으로 찬성 당론으로 모았습니다. 네, 찬성 당론. 반대표들도 좀 만만치 않은데 이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어디서 민주당 쪽에서 표가 갔는지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죠. 예예예. 예, 예. 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 여기서 혹시 보셨습니까? 네. 한 80여 쪽 되는 거 어제 네. 그제 읽었습니다. 아, 굉장히 긴데요. 예. 제가 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예. 그 당번 농성하는 당번 하면서 네. 그 자세히 읽게 됐습니다. 자세히요. 이 체포동의 요구서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좀 말도 어렵고 복잡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80쪽 읽으려고 그러면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그 잘 요약돼 있었고요. 예, 전체 녹취된 내용 중에 아마 그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발제해서 그 체포동의서에 적시해 놓은 것 같아서 네.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잘 요약된 것 중에 핵심 단어가 내란 음모 혐의인가요? 이제 내란 음모도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적시해놨던데요. 네. 이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저는 뭐 더 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법조계에서는 일단 적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예. 제가 봐도 내란 음모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내란 음모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고요. 다만 이제 국가보안법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법부가 판단할 것 같고 아마 그래서 국정원은 애초에 내란 음모죄만 이야기하다가 이후에 약간의 그 뭐 과정에서 내란 선동죄를 추가한 것 아닌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내란 음모 혐의 적용은 맞지 않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 그 이 체포 동의 요구서에 보면 내란 음모를 했다는 어떤 뭐 정황 또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이는 이런 실체가 저는 그 적어도 체포동의서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예를 들면 3년 동안 그 감청도 하고 주시하면서 봤던 건데 예. 만약 그랬다면 내라는 뭐에 대한 실증적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마 적시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그 체포동의 요구서 내용 가운데 혹시 지하혁명조직 아로, 아르오, 이른바 산악회로 알려진 그런 혁명조직, 또 민혁당의 전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이 적시되어 있는지, 또 소개된 강령들을 보면은 뭐 USB를 뭐 부러뜨려 먹어라 이런 등의 내용도 체포동의 요구서에 적혀 있습니까? 뭐 그 소위 그 120명들 토론하는 과정에 뭐 보안 지침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저도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우리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방식의 경찰 불확치나 도청이나 또는 도감청 미행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매우 저 예민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러나 뭐 그 부분이 그 이 체포 동의서에 적시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로 적시되어 있는지는 뭐 의도가 있었을 건데 그건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을 간접적으로 도운 원죄론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또 민주당 쪽에서는 신종 메카 시즌 공안 광풍이다라고 이제 전병원 원내대표도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우리 강 의원님께서는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나쁘기도 하지만은 새누리당이 이런 그 국정원의 논리를 확장하면서 민주당까지 이 메카 시즌적 어떤 그 음해를 하고 있다. 그 이제 대표적인 발언과 증거가 야권 연대를 통해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당선시켰다. 예. 또 과거에 사면복권을 통해서 당선시켰다. 기여했다. 당선되는데. 예. 이런 두 가지 논리를 펴는데 이 두 가지 논리는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주장을 편 의원들이. 주로 지난 국정원 국정조사 때 국정조사를 실체를 그 진실규명을 하는데 방해 역할을 했던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또 뭐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그런 의원들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해야 되고 새누리당이 해당 의원이 그래야 될지 해당 의원이 소속돼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해야 될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은 사과하고 그런 식의 메카시즘적 어떤 그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뭐 사실관계가 100%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녹취록 내용으로 봤을 때 북한과의 연계성 여부 일단 국정원 수사당국에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강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연계는 그 녹취록을 제가 본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을 밀입국했다. 북한을 갔다. 이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금강산 관광 간 것하고 북한을 밀입국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또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어떤 북한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지령을 받아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처럼 예. 이런 것은 저는 이 국정원과 일부 보수 언론의 과도한 마녀사냥적 여론 재판이다. 정말 그랬다면 지난 3년 동안 국정원이 감청하고 내사했다면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국정원이 막았어야죠. 지난번 당선이 안 되도록 어떤 그 미리 이 작업을 했거나 또는 예. 국민에게 국정원이 보고를 하거나 이래서 이석기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 국정원의 이런 직무유기 이런 것이 먼저 지적돼야 된다. 그래서 뭐
북한과 연계 문제는 적어도 녹취록, 아니, 체포동의 요구서를 통해서는 북한 연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게 제 기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 문자 질문인데요. 1431님인데요. 강 의원님께서도 80년대 운동권 출신 아니신지요. 이번 국정원 사태로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다 싸잡아 비난을 받고 있는 듯한데 억울하지 않으신지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네. 글쎄,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데 기여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예. 국민들은 민주화 운동 세력과 또 헌법을 부인하는 사람과는 구별할 줄 안다고 보여지고요. 예. 예를 들면 굳이 이제 예를 들면 강기정 의원과 같은 경우로 비유해서 한다면 저는 국민들과 또 지역 주민 속에 이미 삼선 의원으로 검증된 사람이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은 예. 이미 민주화운동 세력과 헌법을 부정하는 듯한 세력과는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자 질문 글자를 하나 잘못 읽었네요. 이석기 의원 사태를 국정원 사태로 잘못 읽었나 봐요. 네, 예. 예, 예. 자, 진보당은 이번 사태를 이제 이석기 의원 사태를 국정원의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이석기 의원은 민주주의 시기가 멈췄다. 국정원 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정원의 의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혹시 보시는지요? 국정원은 개혁 대상입니다. 이번 국정원은 대선 선거 개입했고 거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국정원은 개혁 대상이고 국민들은 그래서 왜 이 시기에 발표를 하냐.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허술하다. 문제는 있다고 보나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대부분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국정원은 이 사건을 이 시기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진짜 국정원이 본인의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면 지난 3년 동안 그 결과를 가지고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직무유기를 했고 특히 국정원이 지금 개혁의 대상으로 초입기에 몰려 있어서 자기 조직 보호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그 국민들의 의혹은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정희 대표의 단식 농성 어떻게 바라보세요? 글쎄 뭐 특별한 생각 없습니다. 네. 네, 예.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석기 의원, 김재인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이 계류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이게 다음 주 중에는 심사안이 재개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도 의원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 쪽에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세요? 뭐 본인들이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어떤 수사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 진보당 내 비례대표 선정 의혹과 관련해서 역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윤리위원회 검토나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나 이런 것에서 전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못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역시 예. 지금 이석기 의원이나 김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예,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네. 김재현 의원도 아로 조직원이다라고 이렇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김 의원은 또 그렇지 않다는 이제 반박했는데 통합진보당.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뭐 해산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이제 원래 통합진보당이 소위 유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당, 그다음에 심상정 노회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금 정의당 그리고 이 통합진보당이 함께 만든 정당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두 개로 분열되어서 지금 통합진보당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결국은 이 정당의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그것이 민주적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 진보당에 대해서 이번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해라. 진상을 국민에게 분명히 이야기해라. 이런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받아서 진보당은 당당히 진상규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번 이석기 의원의 그 사건의 해명 과정이 자꾸 말 바뀌기처럼, 예. 예를 들면 그 상소에 참여했다, 안 했다 그랬다, 했다 그랬다가, 했는데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그랬다가, 또 농담으로 했다라든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예. 국민들은 이 저 진보당에서 하는 그 해명 내지는, 예. 이 해명에 대해서 이거 진실이 있는 거냐, 이런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정당의 뭐 진로 문제까지 포함해서 결국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이요, 민혁당 사건으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의원이 광복절 특사로 조기 석방되고 지난 2005년에 사면 복권된 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책임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우선 이석기 의원은 이 광복절 특사로 나오질 않았고요. 그때는 특사 대상이 안 돼서 특사에서 빠졌고, 특사 이후에 2003년 8월에 가석방 되었습니다. 예. 이 가석방이란 건 아시다시피 청와대 소관이 아니라 법무부의 소관이고, 예. 그 이후에 사면, 그러니까 석방도 법무부 소관이었고, 그 사면도 역시 법무부가 어떤 큰 기조를 정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였던 거지, 그런 점에서 이석기 의원이 광복절 특사, 특사는 물론 청와대 소관입니다만은 특사로 석방됐다는 것이 틀린 말이고, 두 번째로 문재인 의원이 관여됐다는 것은 역시 틀린 말이다. 더더욱이나 이제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가 됐다, 이런 것도 사실이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즉 당시의 야권 연대는, 예. 앞서 말씀드렸던 통합 진보당과 했는데, 네. 우리 민주당 의원과 후보하고 겹친 지역구에 한정했고, 네. 비례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도 진보당도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석기의 뭐 비례대표 의원 되는 것이 민주당 또는 과거 저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들고 나온 건 전형적인 나쁜 일이고 신종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끝으로요, 국정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도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국정원 개혁, 이게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민주당 현재 장애 집회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청 앞 천막 농성장이 지금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국정원 개혁과 함께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이거 일순간에 해소되리라고 보지 않고 9월 정기국회와 예산 정국까지 올해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겠다. 결국은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 과정에 민주당이 매우 힘이 들더라도 연말까지 국정원 개혁 투쟁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전 최고위원인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Eine von den For an insider's look at the 세상은 넓고 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날씨, 교통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 FM 94.5 모바일 웹 YTN 라디오 당신이 어딜 가든 24시간 당신의 일부가 되는 당신의 YTN 뉴스 FM 참 좋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완전히 새롭게 뉴 커랑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퇴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코란도시.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미납한 추징금을 완납했습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도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문제가 이렇게 되면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5.18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최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문제 보면요. 예.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이제 미납 추징금 230여억 원을 오늘 국가에 전액 완납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끝난 건가요, 이제요? 네, 그 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끝났고요. 네.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가 아직 남아 있지요. 네. 이 추징금은 이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예. 그 원금만 납부하면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질질 끌면서 이자 받아갖고 내면은 또 그 남는 대로 또 남는 게 있겠네요. 그러죠. 그 무슨 그 뭐 이제 밝은 분 같으면 아, 네. 뭐 아마 그런 또 억지수를 또 써서라도 돈을 더 벌려고 네. 하겠는데 네. 어찌됐건 뭐 더 벌었건 이자 수입이 많았건 또 투자해서 또 투자 이걸 거뒀던 간에 우리는 예. 그 추징금의 원금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것도 법을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재우 씨. 그리고 또 예. 옛 사돈인 네, 전 신동환 동방그룹의 신전회자 예, 추징금을 예. 네. 예. 대납했는데 이 대납 예. 그것은 예. 이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이제 이분들이 동생이나 이제 옛날 사돈이 대납한다는 것은 그 돈의 원래 출처가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할 돈들입니다. 아, 그게요. 네. 그러니까 따로 뭐 동생이 따로 벌어서 대신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네. 신명수 전 뭐 사돈이라는 분도 자기 예. 돈을 하여튼 뭐야 내놓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예. 이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서 나갔던 돈들의 그 반환 문제 가지고 이분들이 서로 간에 소송까지 벌리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돈이 그리 흘러갔다가 다시 반환되면서 이제 국가에 납부한 거가 되지요. 네. 예. 신명수,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신명수 전 회장이 대납한 예. 추징금 문제 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돈이다. 예,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그 230억 원 외에 더 예. 갖고 있는 돈이 있는지 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네. 아니죠. 이제 그 뭐 남아 있는 돈이 말이죠. 예. 예. 전부가 이제 납부가 돼서 추징하기로 돼 있던 원래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로 정한 금액이 2628억 원이거든요. 2628억 원.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2628억 원이
전액 납부됐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건 특별히 뭐 이제 이 돈의 그 외 돈의 출처 등 같은 걸 다시 수사하거나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 이외에 또 다른 돈이 있는지 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다. 네. 예, 예. 그러면 신명수 전 회장에게 맡겨뒀던 비자금에 대한 뭐 이자라든지 채권, 각종 민원소송, 소송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취하하면서 없어지는 건가요? 끝나는 거지요. 끝나는 거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떤 거죠? 아들딸들이 서로 다 결국 이혼하면서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가정적인 이제 뭐랄까 뭐 불행이랄까 이것이 좀 더 큰 문제죠, 사실. 사동간에도 그런 문제들도 좋지 않게 헤어지는다는 점. 네.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추순금 수사는 마무리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당연히 압류됐던 재산도 해제되는 거겠죠, 그러면요. 그렇겠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 네. 그러나 아직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직 그게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압류되어 있는 거라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지급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건 그대로 유효합니다. 네. 네. 최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완납이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 이제 자진 납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사를 가져오게 이런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뭐 어느 정도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만은 두 분 전직 대통령께서 이 추징금 전액을 이제 그동안에는 미루고 안 냈지만 이제는 도리 없이 내야 되겠다. 자진해서 납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게 된 것은 뭐 딴 게 아니죠. 우리 성화 같은 국민들의 참 뭐야 질책과 그다음에 우리 지금 YTN 라디오를 위시한 언론 기관의 그 뭐 계속적인 그 압력을 행사하는 그 보도 내용 같은 거라든가요. 예. 이런 것이 사실은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것이 또 뭐 어차피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안 내고는 못 빼길 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차피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또 요인 중에 하나는 검찰이 강력하게 지금 대시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의 수사 같은 게. 그러면 검찰 수사 실컷 당하고 처벌받고 또 어차피 돈 다 낼 것 같으면 검찰한테 참 사전에 용서를 구하고 이거 뭐 자진해 납부할 테니 좀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이렇게 나오는 수가 이제 그분들로 봐서는 제일 좋은 수가 되지요. 네. 절대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추징금을 어떻게 안 내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일가라고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아직 어떻게 언제 추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는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 가능성의 뜻을 이제 비추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보면은 그동안 원래 돈 많았다, 비자금 억측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누가 그 측근에 있는 분들이 잘못 그, 뭐야, 말씀드리고 건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난 7월 달부터 이제 문제가 돼서 저도 뭐 이제 그 당시 총괄 제가 지휘했던 본부장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 자진해서 납부하는 게 제일 큰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납부하는 게 안 되면 가족 회의도 하고 또 측근들한테 혜택 받은 사람들 모아놓고 회의도 해서 하루빨리 전부 다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한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고 또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그동안에 막 질타를 하다가도 또 박수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그 방안이니까 망설이지 말고 실행해 주시라는 얘기도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분들의 아마 심경 변화가 아주 급하, 급,
급작스럽게 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자,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청취자분 질문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예. 2599님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범죄 수익금으로 예. 발생한 이득도 모두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자는 받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징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범죄 수익을 그대로 범인한테 예. 마음대로 쓰던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제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징금이라는 것도 원 취지는 예. 범죄 수익금을 바로 그 범죄를 일으킨 범인한테 두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나라에서 뺏어야 된다. 그래서 난 게 추징금이고요. 또 그전에 또 추징금이 아니라도 다른 또 단행 법률이지만 범죄 수익의 은익 등 그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또 법이 또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전직 대통령 두 분의 그 추징금 미납 사례는 제대로 그게 참 적용이 안 된 셈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 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뭐야 그 기관에서 다시 말하면 검찰도 거기 들어가지요.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분위기도 한때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좀 문제가 16년을 끌어오면서 지금 결국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이제서 된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하나 있는데요. 8473님인데요. 예. 이전까지 예. 그렇게 끈질긴 게 모른 척하고 버티다가 왜 두 분이 갑자기 예. 심경 예. 변화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 뭐 이제 저 아까 말씀 올린 대로요. 결국은 검찰 점점점 목을 조여오는 검찰 강력한 검찰의 수사와 예. 그다음에 우리 저 언론에 뭐 지금 YTN 라디오도 앞장서서 보도하셨지만은 그런 추상과 같은 언론기관의 또 다가온 보도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의 질책거린 그 표정 같은 거라든가 국민의 함성 같은 것이 이분들을 도저히 그냥 버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이런 그 수사 압박. 예. 언론의 네. 또 압박. 그렇죠. 이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이전과는 수위가 다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가만히 지금 검사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추징금 문제 가지고 이마만큼 강력한 톤으로 강하게 밀어붙인 경우는 뭐 검찰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혹시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1672억 원 가운데 다 안 내고 한 반만 예. 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련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거는 그 저 수사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자진 납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 분납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뭐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 그 정도 이제 그 뭐랄까요 뭐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미 무의미한 결과가 됐고 이분들이 잘못하다가는 어떻든지 조금씩 내가면서 슬슬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인 그 의구가 더 커진다고 예.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 의심만 더 낮게 만들고 그렇다면 이건 저기 수사에 착수한 이상은 이 추징금 납부 여부와의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저 추징금을 그래도 자진에 납부한다면 어느 정도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깎아줄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것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깎을 수 없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5.18 네, 5.18 예.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최한 변호사였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타이어 들어갈 금호 타이어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7657님인데요.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에 전 대통령도 압박을 느끼고 있을까요? 이것은 전두환 일가 죽이기가 아니라 미납 추징금 환수인 만큼 하루빨리 국가에 환수되길
바랍니다. 이런 따끔한 지적의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사업원으로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